안녕하세요. 엑소웍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바라키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오후 1시 10분에 5월 9일 규모는 3.2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4월 17일에도 지금 2.6의 지진이 있었고 이바라키현에서 그리고 4월 24일에도 3.9, 4월 28일에도 3.4. 5월 7일에도 이바라키현에서 3.2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이바라키현이 이렇게 지진이 발생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이바라키현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나미 도호쿠로서 이제 후쿠시마 그 미야기현을 직접 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쿄도라든지 야마나시 시즈오카에서 이 후지산을 직접 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한 이 이즈 오오시마에서 연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수도권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번이 큐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큐슈의 미야자키현 북부에서 지금 슈가나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슈가나다 같은 경우는 3.2 규모고요. 오후 3시 31분경에 났는데 이 큐슈 지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5월 2일날 구마모토에서 2.5의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서, 5월 6일날, 이제 시코쿠의 카가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 또 구마모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일날 오후 4시 9분에, 큐슈의 미야자키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모토에서 또 5월 7일 날 지진이 있었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큐슈와 시코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큐슈와 시코쿠는 서로 연결이 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큐슈, 이 구마모토와 이 미야자키현, 시코쿠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기 아소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소산을 직접 건드려서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북동진 할 경우에는 이 오이타현이 있습니다. 여기 오이타현. 이 오이타현을 치게 될 경우에는 오이타현에서 이 바로 옆에 시코쿠의 이 에이메 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에이메 현에는 여기는 이카타 원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5월 6일날 발생한 기타 시코쿠의 카가와 지진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고치현이 있고요. 요 바로 밑에 이 난카이 트로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에 하나 지금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가지고 도쿄까지 치고 올라간다면 후지산 폭발과 도쿄 대폭발에 큰, 진짜, 그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서, 군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